아니, 사부인 집으로 들어간다고? 윤 서방이 그러제? 아니, 내가 먼저 말한 거야, 재석 씨한테. 집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. 윤정이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. 집은 그냥 핑계고. 엄마, 재석 씨 만나기 전부터 난 어머님이 항상 안 됐었어.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셔서. 엄마 딴 건 안 부러운데 딸들 많은 건 진짜 부럽다고도 그러시고. 나 진짜 어머니한테 딸이 되어드려 보고 싶어. 글쎄, 네 말이 그게 무슨 뜻인지 나 알겠는데 좀 조심스럽다, 아버지는. 뭐 괜히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좋았던 관계도 더 나빠질 수가 있어. 그래, 그럼 그렇게 해. 네가 그래 보고 싶으면. 진짜 엄마? 아, 뭐 계속도 아니고 2년만 그래 보겠다는데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. 윤정이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. 아, 나중에 왜 안 말렸냐고 또 뭐 딴소리 하지 말고. 안 그래 엄마. 나 미련한 거 알면서. 아, 근데 문제는 어머님이 싫으시대. 사부인이? 윤정이가 싫대? 피차 불편할 거라고. 엄마 아버지도 내켜하지 않으실 거라고. 그래, 그 마음은 이해한다. 그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어.